너를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새끼를 보면 니한테 절을 해야 될 것 같고 마누라를 보면 너를 죽이고 싶고 어떡합니까? 저도 열심히 애를 키우자고. 내가 왜 왔냐면은 이제 원망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나를 좀 풀어달라고 왔었고 이 영산에 걸리고 벌전에 걸린 거 나 아무리 불러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니 갈 수가 없었다. 오늘은 나를 좀 풀어달라고. 예. 묶인 네. 사슬 좀 풀어달라고. 내 죄를 좀 풀어달라고. 내가 가야 내 새끼들이 사는데. 네. 방법을 몰랐어요. 죄송해요. 길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 되기를 기다렸어요. 나를 풀어준다고는 풀어줬어도 내 마음이 용서가 안 됐다. 네. 그걸 받고 가야 되는데 내 네. 마음이 용서가 안 됐다. 네. 왜? 네. 내 니하고 이래 얼굴 마주보고 풀고 가고 싶었고 네. 맨날 우리 와이프가 울면서 잘못했다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 목숨 내가 끊은 게 응? 꼭 너 때문이었겠냐고. 네 맞습니다. 아니야. 내가 나도 내가 제자인 줄 몰랐고 나도 내가 공들여서 난 줄 몰랐다. 네 맞습니다. 내 사주팔자에 무슨 마누라가 있으면 내 사주팔자에 무슨 자식이 있다고. 내 공덕 내가 한번 닦아보자고. 네가 알았겠나 내가 알았겠나. 우리가 하도 이렇게 지지고 붙고 싸우니 하는 일마다 안 되니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둘 다 신이 왔다고. 그래서 신 받으라 해서 신 받았다. 맞잖아. 그래서 열심히 했다. 했는데 나는 그때 내가 신인지도 몰랐고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진작에 나도 이렇게 하고 살걸. 내가 살았을 때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몰랐다. 그래서 내가 죽을 목숨인데 밤이면 밤마다 꿈을 꾸고 밤이면 밤마다 몸에 지기 놓고 너한테만 그렇고 이 사람한테만 그랬던 거 아니다. 근데 내가 아바비 말 다 못하고 부모간에 형제간에 있다 해도 인덕 없었고 무엇을 해도 네가 안 도와주면 일이 안 됐었는데 내 자존심에 치기 어린 마음에 너한테 해댔었고 내가 눈이 돌면 보이는 게 없었고 아니냐? 맞아. 원앙상사 내가 되고 조상원앙 내가 되고 영실에 걸리고 다 이렇게 걸려서 오더가도 못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신을 받는다 하더라. 이 사람하고 살면서. 맞아. 그래서 냅다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갔지. 알아달라고. 용서가 안 됐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사이인데 응?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었든 죽기 전에 이렇게 되었든 나는 이 자체가 용서가 안 됐다. 네.
내가 이 사람을 눈만 뜨면 보고 이 사람도 눈만 뜨면 나를 보고 네. 서로가 원수 아닌 원수인 것처럼 네. 집안에 무슨 네. 조상이 원한이 졌는지 장사의 시기에 네. 질투의 시기에 네. 신기의 시기에 네. 지는 나한테 지기 싫었고 네. 나도 지한테 지기 싫었다. 그게 우리 운명이었다고 아, 쉽게 보면 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 일신도 옳찬치 않으니 마누라한테 제대로 못해주는 사람 우리 새끼들 부탁 좀 한다 우리 새끼들 버리지 말고 예예 여태까지 하늘 울어보면서 한 번도 저 그런 적 없었습니다. 너무 고마웠어. 예. 내가 왔고 예. 면목이 없어서 왔고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다. 새끼들 부탁하고 예. 예. 못난 나를 용서하고 저부터도 그랬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해하시고 이제 좋은 데 선생님 만나서 보고 가십시오. 나 당신 믿고 가네. 예, 예. 고맙다. 고마워. 새끼들 안 버리고 이때까지 살아줘서 고마워. 애기들이 나를 안 버린 거지. 내가 애기들을 어떻게 버려. 그치? 믿고 가. 믿고 나도. 열심히 살다가 갈게. 여기에 마음에 있는 거 다 내려놔 이제. 내가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속아지가 못했고 속이 좁아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아무도 원망 안 해. 그래서 그 마음도 네. 이 독진 마음도 내가 닦아가고 원진 마음도 내가 닦아가고 큰 딸내미한테 눅지고 처진 마음도 내가 오늘 네. 닦아가자고 네. 들었었다고. 해맑게 잘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자.